네, 이 사진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Great Falls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위 틈에 피어난 꽃을 클로즈업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바위가 위치한 곳은 숲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만 잠시 잠깐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바위 틈이기 때문에 당연히 흙이 부족하고 수분 역시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흙도 물도 빛도 부족한 곳에 꽃이 하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꽃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 꽃이에게 과연 내일이 있을까? 질문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maybe입니다. maybe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가능성으로, 긍정으로, yes로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maybe는 yes와 no의 중간을 의미합니다. 긍정과 부정의 확률이 50%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예스로 그리고 긍정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maybe는 아름다움이고 소망이고 설레임인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쩌면 다 maybe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maybe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위 틈에 활짝 핀 꽃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한 줄기의 빛도, 한 줌의 흙도, 한 모금의 물도 꽃을 피우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줌의 흙과 한 모금의 물처럼 부족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성서 속의 베들레헴은 지리적으로는 아주 작은 그러한 마을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유대파인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베들레헴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더욱이 영적으로는 한 줌의 흙과 한 모금의 물조차도 갈급한 그런 상황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한 줌의 흙이 되고 한 모금의 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부터 이어질 우리의 작은 믿음의 움직임들이 저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maybe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사실은 인간의 50%가 하나님께는 언제나 100%였다는 것입니다. 50%의 maybe를 100%의 확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힘과 믿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